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그 요괴 뽑기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 시작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요괴 뽑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동전들이 별로 없어요. 자, 뭐 우선은 요괴 뽑기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한두 번째 하는 건가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처음에 하고 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동전을 보면은 뭐가 있지? 동전 어떻게 보더라? 아, 여기 있다. 동전들이 색깔별로 빨간색, 뭐 노란색, 오렌지, 분홍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하늘색 이렇게 전부 다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별 5개짜리 동전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요괴가 나오면 좋기 때문에 별 5개짜리 동전을 2개 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8가지 종류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더 돌려서 총 4개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루에 돌릴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밖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4번만 돌리도록 하죠. 자, 그럼 요괴 뽑기 해보죠. 우선은 별 5개짜리를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돌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요괴가 나오는지 미리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괴 뽑기의 운이요? 과연? 아! 하얀색이다. 이거 꽝이잖아. 아, 경험치 구슬이네요. 완전 꽝이네요. 완전 꽝.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별 5개짜리인데? 별 1개도 아니고? 아, 연파랑색 한번 써볼게요. 연파랑색. 전 하늘색이라고 불렀는데, 연파란색이라고 하시네요. 자! 아, 또 하얀색이네요, 하얀색. 아, 이럴 수가. 또 경험치 구슬이네. 자, 그 연파랑 동전 뽑았으니까 빨간 동전 하나 뽑아보도록 하죠. 아무 요괴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험치 구슬 말고 적어도 요괴라도 나오면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요괴가 안 나오네요. 아, 파란색. 또 경험치 구슬. 이럴 수가. 자, 이제 벌써 한번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번은 별 5개짜리 동전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마지막입니다. 뽑습니다. 검정색 좀 나와라, 검정색. 검정색. 자. 오, 착한 맘 할매. 얘 S랭크 요괴 아닌가요? 착한 맘 할매. 호호호, 고맙구려. 내 손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싱 오버. 신, 오빠. 자, 얘 체력 회복해주는 요괴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체력 회복해주는 요괴가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얘를 넣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S랭크 요괴 하나라도, 얘 S랭크는 맞죠? A랭크 아니겠죠? 하나라도 얻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을 다 뽑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요괴 뽑기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얻었던 요괴를 파티에 넣고 오늘 이제 어려운 보스들을 싸울 건데요. 그 보스들을 싸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파티를 한번 볼게요. 요괴 바꾸기. 요괴 바꾸기에서 지금은 까발머미 체력 회복해주는 요괴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 케마몬. 케마몬은 공격을 하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데 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빼주고. S랭크네요. 착한 맘 할매. 레어라고 써져 있네요. 옆에 있는 요괴들의 체력을 조금씩 회복시켜준다. 얘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얘를 파티에 넣어주죠. 자, 그리고 지 레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벨도 아까 전에 우리가 요괴 뽑기에서 얻었던 경험치 구슬로 써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경험치 구슬을 착한 맘 할매한테 전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경험치 구슬, 여기 있다. 오케이, 레벨 11.
14. 별로 안 오르네요. 경험 치구슬이 별로 효과가 없네. 15. 자, 뭐 이 정도면은 되겠죠? 이 정도면은 쓸만하겠죠, 그나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요괴뽑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동전들을 많이 모아서 매번 요괴뽑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해볼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괴담 체험을, 공포 체험을 했는데요. 오늘도 처음 해볼 것은 바로 괴담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그 대나무 숲에 있는 폐가, 낡은 저택 혹시 아시나요? 그쪽 앞에 가면은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초시당으로 먼저 가야 돼요. 아, 태사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레벨이 곧 28이 돼서 진화, 만성사자로 진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좀만 더 싸우면은 진화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자전거가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퀘스트 같은 거는 사실 미리 몇 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들은 미리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생방송으로 같이 할 만한 것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바로 미카짱, 그 다음에 타쿠, 그 다음에 켄지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국판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미카이기 때문에 머리에 M이라고 써져 있는데 마치 맥도날드 마크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비밀기지 놀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아마 이번에도 어디 비밀기지를 찾으러 갈 것 같아요. 떼브리, 안녕. 어라? 오늘은 비밀기지가 아니네. 과자가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카와시마 슈퍼까지 왔어. 나 막대사탕 10개. 그러고 보니 말이야, 여기 할머니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에? 뭔데? 여기에 대나무 숲 안쪽에 낡은 저택이 있는 걸 알고 있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 에? 나온다니 뭐가? 유령이라고, 유령. 밤에 가면 나온다고 해. 거짓말이라고.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에?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저 할머니가 말했다고. 자, 밤에 낡은 저택에 가면 유령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떤 유령이 또 나오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괴워치 1에서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밤에 가서 확인하자고. 좋다고. 절대로 안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하면 유령이 나오겠죠? 좋아, 정해졌어. 폐가에서 담력 훈련이야. 어라? 이거 혹시 나도 가야 하는 건가? 당연하잖아. 그리고 대부리더라고. 에잇, 나도? 어쩌지. 자, 뭐 가야겠죠. 안 가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대부리군, 이건 절대 요괴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렇네. 세 명만 일하면 조금 걱정인데.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오늘은 괴담은 아니고 담력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 담력 훈련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한 적 있는데. 오, 역시 가는 거구나. 그럼 넷이서 담력 훈련이다. 아, 비밀기지의 누나는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아, 언니 말이지? 밤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에,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렇지? 신경 쓰이지? 그렇지? 뭐든 상관없잖아. 그런 거보다 낡은 저택의 담력 훈련이라고. 밤이 되면 낡은 저택의 앞에 집합이야. 아, 무섭다고 관두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야. 응? 그런 일 없다고. 나는 그런 일 없어. 농담이라고. 그럼 기다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밤에 낡은 저택에 가서 담력 훈련을 하자고 해요. 아, 이런 거 왜 할게요? 왜 할까요? 자, 얘네들 요괴워치를 지금 보면은 항상 밤이 돼서 무언가를 하자고 해요. 밤에는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자야지,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담력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집에 가서 밤까지 자도록 하죠. 아, 맞아, 우리 도깨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면 조심해야겠네요. 아, 착한 맘 할매가 좋은 요괴의 순위에 든다고요?
그럼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네요. 자, 우선 밤까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요괴워치 게임이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애니메이션에서는 별로 안 그런데 게임에서는 그 보스라든가 요괴들이 대부분 밤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얌전히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계세요. 자, 근데 지금 비가 오네요, 비가. 비가 와도 할 수가 있나, 퀘스트를?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너. 대부리. 너왜 그래? 얘네들 우산까지 쓰고. 비 오는 날 밤에 낡은 저택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이거는. 앗, 모두들 벌써 와 있어. 정말 늦는다고 기다렸다고. 역시 나올 일 없다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야. 돌아가자고. 얘 켄지, 얘는 빡빡이 머리인데 지금 표정은 엄청나게 신나 있는데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겁쟁이네요. 라고 할까? 난 말이야. 밤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에? 켄지, 밤에도 비밀기지에 왔으면서. 으. 그런 것보다 보고 싶잖아, 유령. 데브리도 왔고, 어서 낡은 저택에 들어가자고. 그럼 난 먼저 가 있을 테니 말이야. 아, 기다려. 야, 얘네들 또 먼저 들어가 버리네요. 너, 켄지, 너는 겁먹은 거 아니야? 너 켄지? 잠깐 기다려. 정말로 들어가는 거야? 돌아가는 게 좋다니까. 겁쟁이야, 겁쟁이. 타쿠, 너는 뭐해, 타쿠? 자, 얘는 이름이 타쿠인데, 뭐 오타쿠 같은 건가요? 뭔가 좋은 거 떨어질까나? 보물이라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야, 너는 왜안 들어가고 있어? 굉장해, 시커멓다고. 대나무 숲이라는 거 불가사의하구나.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반짝이고 있네요. 아,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 많이 주네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잠깐 뭐야. 아, 깜짝이야. 무슨 도깨비 시간 된줄 알았네요. 비가 지금 그쳐서 우비를 벗었네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우산을 쓰고 있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 저만 우비예요. 오, 여기가 폐가에 아닌가? 꽤 넓잖아. 그렇지만 꽤 그럴싸한 느낌이네. 이거 틀림없이 나올 거야. 안 나온다고. 이거 예상대로 저택의 안에는 요괴투성이인 것 같네요.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그러고 말이야, 좀 전에 이상한 열쇠 주웠다고. 봐. 정말? 혹시 어딘가 열수 있는 건가? 아무래도 뒷문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정말이야? 이상한 글자가 써 있을 뿐이잖아. 요괴밖에 읽을 수 없다고요. 이거 우리들이 받아주지 않을래요? 그렇네. 뒷문에도 뭐가 있을지 모르고 말이야. 저기 타쿠, 그거 나에게 주지 않을래? 응? 그렇네. 주순 거고 하니 딱히 괜찮아. 자, 이상한 열쇠를 얻었는데 지금 위스퍼 말에 따르면 뒷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네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그럼 데브리는 그 열쇠가 사용될 만한 곳을 찾는 역할이야. 그렇지만 그 전에 저택의 안에 둘러봅시다. 친구가 되어줄 요괴도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자, 예, 아마 그 요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괴워치 1에서보다 더 세졌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얘는 켄지는 지금 겁먹어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각오하고 있다고. 유령 같은 건 절대로 없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먼저 열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열쇠는 제가 대충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 일로 가던가? 자,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왔었죠? 한번 그 요괴워치 랭크업을 할때 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길은 딱히 어렵진 않아요. 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고.
자, 그래서 열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열쇠를 찾아야 돼요. 우선은 한개 여기. 아, 여기는 벌써 얻었네. 자, 우선 열쇠 한 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여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얻었던 뒷문 열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아, 여기다. 여기를 문을 딱, 뒷문을 열었다 라고 하죠. 그 일로 들어가서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쪽 말고, 여기로 가면 돼요. 아, 열려 있잖아? 헤, 여기부터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모두들 온 거야? 얘네들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나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야, 저쪽은 유령 같은 거 나오지 않았다고. 나올 리 없다고. 라고 할까? 좀 전에 열쇠 말이야. 뒷문에 열쇠였네. 좋아, 이쪽도 탐색해 보자고. 이번에는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자, 일단 뭐 여기서는 딱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너 켄지야, 이번에도 무서워서 여기 있는 것좀 봐요. 내 표정이 귀여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열쇠를 한 가지 더 얻어야 되는데요. 그 열쇠는 뭘로 가야 되더라? 아, 이건가? 아, 이거 아니네. 자, 아무튼 이쪽에서 열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열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아마도 여기 근처였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오면은 또 열쇠. 이번엔 작은 열쇠.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이 열쇠를 두 가지 얻었는데 이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낡은 폐가를 또 얻을 수가,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죠. 사고 칠것 같다고요? 무슨 사고를 칠까요, 과연? 자,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 여기는 원래 잠겨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택에 열쇠 큰 거와 열쇠 작은 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열쇠를 다 얻어야지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략 같은 거는 한국판 할때 다시 자세히 하고 일본판은 그냥 간단하게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어라? 여기도 들어갈 수 있구나? 열쇠 잠겨 있지 않았던가? 폐가에서 열쇠를 두개 주셨어. 그걸 쓰니 열렸어. 그래, 내가 열었다고. 근데 너네들은 왜 자꾸 쫓아오는 거지? 헤, 수상한 창고네. 뭔가 보물이라도 있는 걸까? 이 창고라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뭔가 굉장히 그럴싸하잖아? 좋아, 이번에는 이쪽을 찾자고. 난 찾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켄지가, 아, 이번에도 겁먹고 있나? 헤헤, 어차피 여기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과연,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라? 이거, 뭐지? 병풍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옛날 훌륭한 저택에 살았을 때는 아, 위스퍼는 원래 훌륭한 저택에서 살았었나 보죠? 집사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 뒤, 뭔가 없어? 뒤? 뒤 말입니까? 어디 어디? 옷? 이것은 자. 대부리군 숨겨진 통로입니다. 여기부터 다락방으로 갈수 있는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지만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자, 드디어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과연 어떤 녀석이 이 낡은 저택에 있는 걸까요? 자, 여기네요, 여기. 오, 다락방이잖아. 굉장해. 드디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분위기가 되었네. 라고 할까, 대부리. 너무하다고. 항상 먼저 찾아버리다니.
에, 그렇게 말해도 나보고 어쩌라고. 후후후, 대부리군은 탐험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라기보다 오야오야, 대부리군 위험하다고요. 에, 뭔가 있는 거야? 에, 다른 곳보다도 강력한 요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카짱들도 와 있고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그렇네. 요괴워치로 찾아보자. 이거 보나마나 100%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요괴의 기운, 오른쪽 위에 보면 요괴의 기운이 엄청나게 느껴지죠? 한번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자, 이 녀석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괴는 짹짹 바구니라는 요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맨날 새처럼 짹짹거리면서 바구니를 두 가지 들고 다녀요. 이런 요괴가 여기에 있었네요. 얘왜 여기 있는 거죠? 너희들인가? 저택을 어지럽히는 애송이 녀석들이. 와! 설마 이 저택의 보스인? 어험, 난이 요괴 저택의 주인 짹짹 바구니님이다. 그런데 저택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나의 잠자리까지 어지럽히는 것은 정말 괘씸하구나. 그것도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자, 짹짹 바구니 엄청 크죠? 진짜 커요. 아니, 아니,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단지 어린아이들 장난이고요. 그렇죠? 위스퍼 지금 겁먹었네요. 아니, 얼마나 마음이 넓은 나라고 해도 여기까지 해버린다면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 각오해라. 자, 짹짹 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짹짹 바구니가 여기에 주인이었나 봐요. 여기서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죠? 짹짹 바구니가 지금 조용히 있는데 우리가 담력 훈련 한답시고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열쇠로 문까지 열고 들어갔잖아요. 자, 우선은 바구니들을 공격해서 다 없애주죠. 자, 바구니 없애주고, 오케이, 빠방.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한쪽은 당첨이고 한쪽은 꽝이에요. 자, 꽝이네요. 꽝이면은 이렇게 우리 편이 공격을 당해서 체력이 깎이게 됩니다. 이런 꽝이라니. 자, 회사자로 공격을 하죠. 공격! 옆에 있는 바구니들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저주 좀 풀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꿔주고, 자, 저 오른쪽에 바구니 없애야 되는데, 잠깐, 잠깐. 자, 바구니에 핀을 꽂아야 돼요. 오케이. 바구니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자, 아직도 안 없어졌네. 됐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도록 하자. 간다, 지가냐? 예, 잠깐 벌써 나왔네. 아이고, 조금 늦었네요. 자, 이제 둘 중에 한 개를 또 골라야 되는데, 꽝이 됐네요, 꽝. 이럴수가. 자, 이번에는 폐사자로 공격을 하도록 하자. 아, 필살기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어요. 공격! 야, 지반향 날 때리면 어떻게 해, 너 멍청아. 예. 지반향이 절 때리네요. 자, 지반향 좀 풀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면 운해경으로 전체 공격을 해주도록 하죠. 이길 수 있겠죠? 오케이. 공격!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더 때려, 때려. 때려. 자, 접시부기로 때리도록 하죠, 필살기. 자, 아직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접시부기. 자,
그 다음에 지반양의 저주를 풀어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제 7장 끝까지 다 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잭잭 바구니 잡았습니다. 아, 요괴워치 제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살기 데미지를 더 늘려주는 건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태사자 레벨도 28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만성사자로 또 진화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만성사자. 오케이. 만성사자 엄청나게 세지 않나요? 좋은 것 같은데. 만성사자까지 얻었네요. 자, 이걸로 이제 담력 훈련 다 됐나? 꾸누 후후 후하하하하. 얘 왜 웃는 거죠? 어라? 설마 맞은 곳이? 그러게요. 머리라도 얻어맞았나? 후하하. 아니, 그런 게 아니다.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싸움은 매우 훌륭했다고? 애송이들, 인간이면서 자해도 여기까지 요괴와 연을 쌓았구나. 아하하, 고마워. 나도 조금은 심했던 것 같구나. 아이들의 장난이었는데 말이지. 뭐, 너무 어지럽히지는 말라고? 저택에는 많은 요괴가 살고 있으니까 말이지. 라고는 해도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만족했다고? 그럼... 자, 혼자서 만족했다고 하고 가버렸네요. 아라라? 의외로 말이 통하는 요괴였네요. 뭔가 마음대로 만족한 것 같지만...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담력 훈련을 했는데요. 결국은 대부리만 쩍쩍 바구니를 봤어요. 아마 다른 애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유령 나오지 않았네. 빠,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렇네요. 역시 다른 애들은 유령을 보지 못했네요. 과연 보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번에도 대부리군이 고생했을 뿐이네요. 정말이야. 그렇지만 꽤 즐거웠어. 담력 훈련. 그렇네. 밤의 탐험은 색다르니 말이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보스에게도 나와버렸죠? 저는 조마조마했다고요. 후. 자, 갑자기 놀라고 있는데 왜 그러죠? 유령을 혹시 본 거 아닌가요? 에? 왜 그렇겐지. 저거. 우와, 보였어. 그거인 거지? 하얀 거. 둥글고 실실 웃고 있는 유령이야. 저기 설마. 그래, 너야 위스퍼. 저 말입니까? 자, 유령을 결국은 보고 말았습니다. 그 유령의 정체는 바로 위스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잭잭 바구니 또 담력 훈련이라는 퀘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퀘스트는 아니고요. 중간에 레벨도 올리고 뭐 그럴 겸 제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매번 메인 스토리만 진행하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해보고 있어요. 보스들하고 싸우는 게 재미있잖아요. 당첨이네. 뭐 좋은 거 주나? 대박 나왔네요. 대박. 초록색 동전. 딱히 필요 없는데.